자, 다음 챕터 들어갈게요. 챕터 5인가 이제? 4인가? 5다, 5. 에이, 뭐그 뒤에 잘 숨어 있어 봐. And I need you to trust me too and do exactly as I say. 이거 초반에는 애순이 숨는 데 없지 않나? 으흠. Trust me. 온다, 우리 형들. 아비사, 아비사. All right. Let's get the hell out of here. 챕터 5. 이건 뭐야? 애순이 폰인가? 너 폴드 쓰는구나? 아, 그거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임마. 교회에서 탈출한다. 잠시만요. 애순이 숨어있던 데에 보물이네. 어디에요? 아. 야, 옐로 다이아몬드는 너무 귀한 건데? 그럼 내가 올라가리? 너 견딜 수 있어? 시끄러운데 확 죽여버릴까요? 있어봐. 장착식 폭약 처음 먹어봐. Holy shit! 일로 나가는 거겠지? 뭔가 봐, 빌리지 그 장소 같다. 세타. 혜순아, 가자. 에이, 뛰어내려. 공주님 받게 해줄게. 거기다가 죽든가. 점프. Hey, trust me. 우리는 서로 신뢰의 관계를 구축해야 돼, 애순아. 빨리. 뛰어. 오케이, 굿. 야, 잠깐만. 예순아. 너도 캡콤이 치마 바지 입혔니? 아닌가? 내 눈에 착각이면 좋겠네. Bruce, I've secured baby eagle. Copy that. 맞네, Is she 치마 okay? 바지네. 아, Affirmative. 참이다, 진짜. Well done, Condor One. I'll dispatch a chopper ASAP. I'm sending you the coordinates for the extraction point. Make your way there and don't let anything happen to baby eagle. 알았어, 마. Hurry. The weather is getting worse. Roost out. 뭐야? 나 어딘데? 여기? 서절로? 아니, 그럼 돌아가서 일로 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근데 여기 가는 길에 탭 있잖아. 챙겨가자. Like I said, it's dangerous. Stay close. Okay. 뭐야? 아, 그걸로도 있어?
아, 각이 없구나. 안 나오는구나. Spread out. Come on. Okay. 아니네, 나오네. 각 나오네. 야, 애수나 이거 네 사진이야. 알아? 이거 지금 여기서 열자. 옐로다, 야. 아니, 그거 아니고. 애수나 빨리 와봐. 예순아, 안 오니? 어? 아이, 나쁜 놈들 길을 부셔버렸네? 아이씨. 아니, 야! 이거 좀선 넘지 않냐? 아이, 나는 뭐 루트를 두개 만들어 놨을 줄 알았지. 그딴 거 없네요. 야. It's all right. Hang on. 싹 지나갈 각은 안 나오나, 이게? 아! 아파. 이것들아. 에잇. 아! 애슐리 죽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애슐리 죽는다고? 갓겜이네. 아, 블로그에서 여기까지 일단 뛰어올게요. 자, 돌아왔습니다, 일단. 얘보다 컷 내자. 한 마리야, 두 마리야, 가는 거. 애순아, 일로 와. 일어나지 마.
걸렸어? 정석으로 가, 정석으로. 아이 쉣! 다 잡아 그냥. 다 돈이야 돈. 애들 아마 더 올 텐데. 그만 좀 부활해, 그만 좀 이겼다. 지호 형,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항상 지호 형 뿐이야. 내가 형 얼마나 아끼는지 알죠? New tab. 신상품 들어왔다며. 이게 어디가 신상품이야? 너무하네 정말. 신상품 전혀 안 들어왔네요, 진짜. 아. 아, 근데 탄약을 창고에 못 넣는 거 좀 슬프다. 대체 못 넣지, 탄약. 아, 에반데. 진짜 에반데. 소총도 한 발 남아서 적응하기가 힘드네. 강력한 위협 처치하기. 사나운 개. 엄청 세다는 거네. 스피넬 8개를 주는데요. 촌장집에 있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네. 일종의 서브캐구나. 잠시만요. 이대로 충분한가? 어? 뭐야? Welcome. Ooh, what you buying? Molding a weapon to suit your specific. 아, 이제는 안 늘어나요, 이게? It's a thing of beauty, isn't it? 개망겜. 아니, 이걸 이렇게까지 했어야 된다? 와, 씨. 아, 나 이건 너무 아쉬운데? 너무 실망인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전혀 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와, 나 아, 솔직히 충격이다 좀. 아, 저건 아니죠. 에이. 저걸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아. 아니 진해 게임에 영향받아가지고 데드스페이스도 심지어 탄창 늘리면 탄약이 바로 풀충전되는 그런 행복한 게임이 되었는데 이게 야, 이 기믹을 막아놨다. 너무 실망스럽네. 이러면 초반총을 더 업그레이드를 안하게 되지 사람들이. 나라면 그럴 것 같은데? 잠깐만, 촌장집이 이거 아이콘 뭐야 이거? 아, 사나운 게. 네, 세이브 한번 하죠. 아, 아니다 아니다, 여기 사지 말자. 여기 살 거 없다. Hey, can we take a break? Sure? Sorry, we need to keep moving. 그럼 너 여기서 쉬고 있을래? 원작 때는 쉬고 있게 할 수 있었는데. 안이건 was right about the weather. 잠시만요. 각이 안 나오네. 뭐야? 피를 없앤 게 아니잖아 이러면. 아니 너무하네 이건. 아, 와, 아니 근데 거짓말을 하진 않았어. HP 게이지를 없앴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와, 근데 아니 그럼 당연히 무적일 거라 생각을 했지. 저렇게 HP 게이지를 없앤 대신에 두 대 맞으면 죽도록 바꿨습니다 라는 결과에는 도달할 수 없었어 나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 두 대요? 이거 애순이 더 짜증나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두 대? 타. 아하, thank you. Good work.
야,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되면 W870 그거 샷건 괜히 업그레이드 했다. 진짜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아무짝에 쓸모 없을 듯. 자, 여긴 됐고요. 그 사나운 개 한번 보러 갑시다. 너 아직도 살아있니? 너 목숨 되게 질기다잉. 이쪽이지 사나운 개. 방금 그림자가 사람 형상 같았는데? 기분 탓이었네? 그래, 가고 싶겠지. 나도 그래. 나도 여기서 게임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임? 어딨음? 잠깐, 세이브가 있는데? 한번 해놓자. 불안해. 나 세이브했다. 나름 무적이다. 어딨는데 이게. 집 안에 아까 2층 올라갔을 때, 아니 1층에서였나? 그르르 소리가 들렸었는데. 야, 우리 접이식 사다리 어디 있는 거야? 아, 이거구나. This way. Okay. 왜 뭐 있어 여기? 노란 약초를 주네? 옐로 허블. 옐로 허블 준다고? 선대의 초상화, 나를 대신해 마을을 지켜다오. 그리고 사진에서는 너는 언제나 웃는 모습이게. 마을기록 제2권. 수면을 가로질러 달리는 보트의 소리가 들렸을 때 모든 남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 놀라운 기름은 틀림없이 이전보다 어업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철공소가 지어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을과 잘 어우러졌다. 우리들의 낫과 칼은 전에 없이 밝게 빛나고 있다. 거래로 얻은 생선 두 마리는 아무거나 다 잘 먹고 번식도 잘하고 있다. 늪에서 시작한 양식도 경과가 좋다. 낮에는 아이들에게 글과 수학을 가르친다. 매일 저녁에는 다같이 지은 이 집에서 한 가족씩 저녁을 함께하며 불만과 소문을 듣는다. 마을을 외부에 개방한 이후로 우리는 번영했고 사람들은 더욱 행복해졌다. 마을 사람들 얼굴에 웃음까지 피어나기 시작했다. 성에서 검은 로브를 걸친 수상한 사람들의 집단이 마을로 내려오더니 거미처럼 보이는 문장에 그려진 불길한 깃발을 꽂았다. 구원이니 용선이 설교를 하더니 우리 미친 병을 고쳐줄 것이라며 어떤 약물을 우리에게 놓았다. 그들을 믿어도 될까? 그거를 놓기 전에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례지만. 아, 여거 그거 있다.
이걸 굳이 총을 쏴야 돼? 아깝게? 성인가? 광산? 공장 사진 대망의 철공소 92년. 마을 기록 제1권. 오늘부터 장로님을 대신해 마을을 맡게 되었다. 할 일은 조금씩 배우면 된다고 하셨다. 마을에 대해 기록해 나가려고 한다. 아직 쓰지 못하는 단어가 많지만 장로님이 격려해 주셨다. 열심히 할 것이다. 호수의 모두막에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린 소년이 있다. 소년의 어머니는 소년을 낳고 바로 세상을 떠난 것 같다. 소년의 할아버지는 과묵하지만 소년은 아주 밝고 활발하다. 오늘도 당나귀를 탄 기사의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었다. 돈키호테. 소년의 할아버지가 병에 들었는데 날이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 그 아이는 할아버지를 몹시 걱정하고 마을 주민들은 미친병이라면서 수군거린다. 미친병이 이미 발발했었구나. 발현했었구나. 그 집에서 나올 때 소년의 할아버지가 나를 옆으로 당기더니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라고 말했다. 난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끔찍한 밤이었다. 모두가 오두막 주변에 서서 오두막이 불에 타 쓰러지는 걸 지켜보았다. 소년은 한마디 말도 없이 보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와도 미동 하나 없이 그 다음날 소년은 사라졌다. 그 소년이 누굴까? 한 아이와 할아버지의 사진. 앤티크 카메라. 보물인가? 보물이네요. 야, 그 계속 지금 발소리 내던 거 너냐? 신경 쓰이게. 아니 그리고 미친 게 왜 안 나와? 어라? 미친 개가 사라졌어요. 아니 사나운 개. 저기 있다. 엉멍아 어디 갔니 대체? 알렉산드라이트. 근데 탄이 아작이 나버렸는데요? 나 저지력이 제로가 돼버렸는데 덕분에? 어떡하냐? 뭘 어떻게 해? 가서 채워야지. 아니 잠깐만 채운다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 생각을 좀 다시 해봐. 아저씨가 뭐 화약을 팔거나 그런 건 아니야. 못 채워 이거. 애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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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 그냥 한동안 이 저지력 구린 권총으로만 싸워야 되는 거밖에 없어. 나는.
조졌네 그냥. 설마 가지가지 하고 잡아 졌네. 어? 어라? 조접 됐다. 다행이다. 이 마을에서 어차피 더 먹을 건 없거든요. 아우 너무 신경 쓰인다 얘네. 일종의 기도문 같은 거 외우는 소리. 저기로 애들 갔었네. 야 잠깐만 이거 소머리 갑자기 나오면 나 멘탈 나가겠는데?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말이야. 파트 한번 바꿀게요.